브라드 뷰티 그림 나트라에 속한 미국 화장품에서 아이보는 지난해 사람들이 회사를 다시 인식하도록 초대하는 새로운 캠페인에서 새로운 슬로건과 브랜드 포지셔닝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가정폭력과 유방암과 같은 여성과 사회적 원인을 지원하는 에이본의 작업을 강조하기에 개발됐습니다. 목표가 뚜렷한 회사로서의 아봉의 자산에 초점을 맞춘 워침이 나오는 135주년을 맞이하는 뷰티 회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아봉 로고는 수십 년 만에 처음 업데이트됐으며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수백만 명의 독립 영업 담당자와 가장 관련이 있는 더 대담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 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이번 브랜드 카테고리와 매장의 책임자인 제이슨 펌프스는 에이번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애정이 엄청나지만 우리는 약간 과소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펌프스는 또 우리는 역동적이고 대담하며 현대적이며 포용적인 뷰티 회사이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과 관련된 양질의 브랜드이다. 우리는 성폭력과 유방암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위해 싸우고 있다며 우리는 여성에게 자격이 부여되기 전부터 유연한 수입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침이 나오는 브랜드의 최고 가치를 실현하고 개인을 받아들이며 직간접 관심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그대로 브랜드를 재배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신규 투자자, 대표자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도구로 입등 지난 12개월 동안 에이본의 진화를 강조합니다. 에이본 대표인 안젤라 크레도는 워침이 나오는 에이본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다. 에이본은 145년 동안 다른 방식으로 아름답게 일해왔으며 지금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막 시작하는 중이며 연구, 제품 개발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혁신과 진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이 민주적이며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 전 세계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에 대한 변화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할 것이라며 오픈업 아본을 통해 보다 연관성을 높이고 대담하게 자신있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에이본의 브라질 이름은 아본입니다.